저 재밌더라고요. 저 사실 그렇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. 얼마나 순수하니까. 여러분, 얼마나 순수하니까. 이래서 우리 강동원 씨는 성민이다. 예, 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은수한테 여쭤볼게요, 반대로. 자,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강동원 씨는 나는 자유를 못 느꼈다. 나는 친구 같았다. 은수한은 어땠어요?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. 아니, 일단 너무 대선배님이시네요. 그렇죠, 강동원인데. 네, 그리고 아니, 처음엔 엄청 그랬는데 나중에 괜찮아졌어요. 근데 아직도 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. 글쎄요. 늑대 이모? 네. 아, 데뷔 이모요? 데뷔도 좋고 전도 좋습니다. 뭐 아무래도 어린 시절이겠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사회에 부딪히기 시작할 때쯤이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나쁜 짓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길에 개미 지나가면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래 가면서 정말 신사네요. 예. 그러면서 사회라는 벽을 처음으로 딱 느꼈을 때가 지점이 있습니다. 저는 그게 한 고등학교 시절쯤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그때 많이 싸웠어요. 스스로와도 이단과도. 예. 뭐 반항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.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때까지 배워왔던 오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반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더라고요. 네. 저는 강동원 씨와 함께하고 있는 강연 백도 씨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서 질문이 되게 좋습니다.